서양미술사 제2강 고대 재발견 르네상스 예술입니다. 로마가 서기 476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 시대부터 15세기까지를 역사가들은 중세라고 부릅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에서도 종교가 지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예술가들이 있었지만 로마 시대부터는 예술가들의 이름이 사라지죠. 또 예술의 목적도 예술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종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술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는 이름 없는 기술자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예술보다는 스토리 전달용으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술이 종교의 이야기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문맹이었단 말이죠. 성서를 읽으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설득이 쉽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술이라는 것이 종교의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종교가 거의 1000년 동안 지배하면서 예술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조품, 도와주는 역할로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8세기, 9세기, 10세기 가면 이 종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 수도원이었어요. 자, 이 중세에 수도원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수도원이란 것은 독자적인 생산력을 갖고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농토도 있었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장 큰 역할은 교회도 있겠죠. 주변 지역 사람들의 중요한 교회 역할도 하게 되고, 또 고전 필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중세 수도원에 남겨진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은 고전을 필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 800년, 900년 이 시절에 남긴 고전 필사품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자, 이 고전을 필사하게 되면 책이 만들어지잖아요. 양피지에다가 필사를 하게 되는데 그 표지를 그림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켈스 복음서가 있어요. 자, 복음서를 필사를 하게 되죠. 수도원에서 가장 많이 필사한 건 성경이겠죠? 이 성경과 여러 복음서들을 이렇게 필사를 하게 되는데 이 표지 페이지에 그림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수도원들이 이 종교가 가장 많이 발달했던 이탈리아보다는 아일랜드나 잉글랜드, 또 북독일, 프랑스 이쪽 지역에서 수도원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변방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오히려 자유로운 화풍이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 이 수도사들이 한 거예요. 필사를 하던 그 사람들이 표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이 회화를 그리게 된 건데 회화라는 것은 스토리를 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솜씨보다는 스토리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마태 성인의 집필. 자, 마태 복음서를 필사했던 이 수도사가 이 표지를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스토리 집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스 로마 전통의 모습을 가져와. 요 그림을 보시면 사를 마녀 대관식의 복음서입니다. 서기 800년경에 만드는 건데 그리스 로마 전통 있죠. 후광, 이 광배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요. 차분한 분위기가 있어요. 섬세한 옷차림. 옷차림을 섬세하게 그렸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좀 뭔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면, 배경이 그려졌습니다. 당시에는 스토리였기 때문에 배경이 필요 없는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은 다른 이제 필사가 그렸는데, 보면 배경도 그려지고, 색깔도 뭔가 달라지고, 옷주름도 좀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졌죠?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근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스토리다. 마태 성인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 겁니다. 글을 읽는 사람에게 책이 해주는 역할을 그림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 되겠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그림이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최후 반찬의 사도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글로 표현하면 이렇죠. 이 왼쪽에 앉은 사람이 베드로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예수죠. 안 됩니다.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했던 예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게 된다.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림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인데요. 자, 왼쪽에는 수태고지란 제목을 가진 스바비아 필사본의 복음서 일부고요. 수태고지 뭐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마리아한테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그 장면.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장면은요,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 그 아주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음서 일부에 넣기도 하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성게레온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달력의 한 페이지예요. 자, 10월의 축일 표지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순교한 처녀들을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수태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왼쪽의 그림에 비해서 오른쪽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중세의 그림을 보면 메시지에 중점을 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적인 표현을 자제했다. 이 사실적인 표현을 자제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인간을 그리면 안 됩니다. 인간하고 똑같이 그리면 이것은 우상숭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형태를 하면 안 되고요. 성모는 크게 주변 인물을 작게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메시지입니다. 인간을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공간도 어떤 공간이죠? 이상적 공간이라는 거죠. 상상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피렌체에서 활약했던 중세 화가의 대표자 치마부에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바로 이게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 모자상이 중요하고 주변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중세 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 타락한 아담과 이브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하고 있죠.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느냐? 이브가 그랬는데요. 죄송해요. 뱀 유혹해서 그만. 그랬다라는 스토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힐데사임 대성당 청동문에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중세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회화 작품이나 조각품이나 조소품에 이렇게 담았다. 스토리가 그 자체가 예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자연을 묘사하지 않고 메시지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게 중세 예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